강추 또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코끼리 되어드리고 싶은 코끼리입니다. 오늘 제 메이크업의 포인트가 어떤 것 같으세요? 오늘은 제 영상을 봐주시는 한 구독자분이 언니 애교살을 항상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애교살 추천템 영상 찍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사실 제가 애교살 그리는 거에 진짜 관심이 많고 항상 애교살에 강조를 해주는 편인데요. 그래서 애교살 라이너부터 애교살에 바르면 예쁘다는 그 유명 템들을 하나둘 모으다 보니까 좀 많아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애교살에 바르면 너무너무 예쁘고 데일리로 쓰면 좋은 제품들과 또 조금 특별한 날에 또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애교살 추천템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이번 영상 찍는 게 되게 신나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공유해드릴 수 있어서 항상 좋지만 이번 영상은 조금 더 신나는 것 같아요. 오늘 추천해드린 아이템은 다섯 가지고요. 그러면 제가 데일리로 가장 많이 쓰고 제 영상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아이템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예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짠! 에뛰드 하우스 섀도우 통기타 여신 색상인데요. 이 색상 같은 경우는 베이지스러운 색상이에요. 핑크 베이지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굉장히 쉬머리하면서도 약간 베이지인데 핑크 베이지 같은 느낌이 나요. 근데 저는 이 섀도우가 너무너무 예뻐서 사실 화장하기 귀찮은 날이나 좀 그냥 간단하게 하고 싶은 날은 이걸 위에도 바르고 밑에도 애교살로 바르고 그냥 그렇게 외출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제 눈 주변에 안 보이면 좀 불안할 정도로 매일매일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두 개를 사가지고 여기 가도 찾을 수 있고 저기 가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두 개씩 사놓고 쟁여놓고 쓰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에뛰드 하우스는 가격도 너무 착하고 3,500원에서 5,000원 사이에는 살 수 있고, 이거는 이니스프리 브러쉬인데 약간 작으면서 통통한 이런 브러쉬로 이렇게 슥슥슥 묻혀서 그대로 콕콕콕콕 발라주면 되는 거라서 진짜 바쁠 때도 그냥 살짝 이렇게 발라주고 갈 수 있는 그런 진짜 데일리템으로 강추하는 제품이에요. 아직 이 색상 없으시다면 당장 에뛰드로 달려가셔서 꼭 한번 테스터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손이 정말 잘 가기 때문에 강추 또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섀도우 애교살 추천템은 짜잔! 이거는 그 유명한 마조리카 마조르카의 EE286 색상인데요. 이거 진짜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항상 갈 때마다 올리브영의 품절이고 요즘에 올리브영 가면은 간혹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자마자 바로 구매를 해봤는데 이것도 한 8,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케이스 이렇게 여는 거고 이것도 이렇게 쉬머한 그런 펄감이에요. 일단 이 섀도우 같은 경우는 진짜 입자가 고와요. 통기타 여신이 약간 자글자글한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진짜 밀가루를 만지는 듯한 굉장히 고운 질감이고요. 색상 자체는 지금 안 보이실 텐데 이게 통기타 여신이라면 얘는 조금 더 굉장히 밝은 베이지 색상 펄이에요. 이 펄 자체가 펄땡이가 막 큰 건 아닌데 약간 골드랑 핑크가 적절히 섞여있는 그런 색깔이고, 근데 제가 발랐을 땐 약간 눈 밑이 노래 보이는 밝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피부톤이 좀 밝지 않고 조금 어두운 톤이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베이지하고 너무 밝은 것보다 약간 통기타 여신 같은 조금 어두운 베이지 색상이 더 잘 받긴 한데, 그래도 이거 한 번씩 강조해주고 싶을 때 브러쉬로 발라주면은 굉장히 예쁜 색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완전 강추까지는 아닌 게, 만약에 이 제품이 품절 대란이 일어나지 않고 구하기가 쉬웠다면 과연 내가 테스터를 해보고 구매를 했을까 하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건 꼭 사세요 하는 그런 제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286 컬러는 정말 구하기가 어려워서 더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나 싶습니다. 색깔 자체는 예쁘고 어두운 피부톤이신 분들보다는 피부톤이 밝으신 분들이 바르시면 더 예쁠 것 같은 컬러예요.
그리고 섀도우 타입 중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허니러스트 컬러인데요. 솔직히 허니러스트는 좀 빼먹으면 아쉬운 컬러기도 하죠. 저는 허니러스트를 본품으로 가지고 있진 않고 버건디 타임즈 9 99짜리 섀도우 팔렛에 이 색상이 허니러스트 색상이거든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 컬러를 발랐을 때 조금 놀랐던 게 너무 밀착력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밀착력이 왜 이러지 하고 찾아봤는데 원래 블로그에서도 후기 보니까 밀착력은 좀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색깔이 되게 예뻐요. 얘도 약간 통기타 여신보다는 약하지만 통기타 여신처럼 조금 분홍빛? 약간 핑크 베이지의 연한 느낌으로 발리고요. 솔직히 이렇게 세 개 다 펄감은 좀 비슷해요. 근데 286이랑 허니러스트가 조금 더 비슷한 편이고 눈 밑에 애교살 바르기도 되게 예쁘지만 눈 위에 그냥 눈두덩이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발라도 진짜 예쁜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는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애교살 추천템에서 빠지면 조금 섭섭할 것 같아서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가루 타입의 섀도우는 끝이 났고요. 이제 대망의 짜잔! 스틸라 키튼 카르마인데요. 솔직히 이거는 제가 사야 하는 것인가 하면서 고민은 좀 했지만 솔직히 이거는 좀 너무 유명한 제품이죠. 유명한 만큼 애교살 추천템에서 빠질 수 없는 쌍인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이 제품은 일주일 전쯤에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좀 꾸준히 발라보고 있는 컬러인데 키튼 카르마 컬러는 정말 두말하면 입 아픈 그런 컬러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예쁘기는 다른 제품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글리터스러운 그런 제품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좀 넓은 브러쉬로 사용하시면 눈 밑에 다 번지고 너무 과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다이소에서 산 건데 다이소 이 브러쉬랑 다섯 브러쉬랑 해가지고 1,500원인가 팔거든요. 이렇게 납작한 그냥 브러쉬인데요. 굉장히 납작하죠? 이 키튼 카르마 끝에 이렇게 끝에만 살짝 묻혀가지고 눈 바로 밑에 이 부분 있죠? 눈 바로 밑에 콕콕콕 찍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바르시면은 진짜 펄 대환장 파티가 됩니다, 여러분. 살짝만 해주셔도 충분히 반짝이고 충분히 나 애교살에 힘 줬어! 라고 느껴지거든요. 이런 글리터는 이렇게 이런 얇은 브러쉬로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35,000원이라는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애교살템들 덕후로서 그래도 하나쯤은 꼭 소장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명감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되게 예뻐요. 제가 다른 분들 영상으로 봤을 때 이 영상에서는 조금 이 색상이 뭔가 핑크스럽지가 않고 약간 회색기가 도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색 빛이 나는 섀도우를 어떻게 눈 밑에 바르지?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핑크 글리터의 느낌이 많이 나고 색상은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추천드리면 너무 뻔하고 아니 언니 이건 당연히 예쁘죠. 비싸니까 당연히 예쁜 거 아니에요? 키튼 카르마 저렴이를 추천해달란 말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섀도우들 말고 이런 홀광이라고 그러죠. 반짝반짝하는 그런 라이너들 중에서 굉장히 예쁜 템을 하나 발견했어요. 키튼 카르마 가격에 비하면 얘 가격은 굉장히 착하고요. 또 색상도 정말 정말 예쁩니다. 그 제품은 바로 짜잔! 호일 섀도우인데요. 말 그대로 진짜 호일 광이 나는 그런 제품인데 제가 구매한 색상은 샴페인 캔들이라는 색상이에요. 이건 제가 올리브영에서 봤을 때 따끈따끈한 신상이었으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제품을 광고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이 제품과 저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이 제품이 왜 스틸라 글리터의 저렴이냐라고 하신다면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약간 리퀴드 같이 생겼는데 얘는 리퀴드가 아니라 이런 팁으로 되어 있어요. 네이처 리퍼블릭에서도 이런 팁으로 된 애교살 바르기 좋은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랑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샴페인 캔들 색상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로즈 빛깔 섀도우예요. 이 제품은 약간 펄 자체가 한 가지 색상이 들어있는 펄이 아니고 안에 은빛도 들어있고 약간 핑크 펄도 들어있고 이렇게 많은 펄들이 들어있는 그런 글리터고요. 솔직히 말해서 딱 보시기에도 이 스틸라의 이 호일 광은 못 따라가요. 그렇지만 이런 섀도우 제보다는 굉장히 호일 느낌이 나고요. 굉장히 예쁜 펄들이 들어있어서 추천을 해드리는 템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발라보니까 눈 밑에 바르기도 되게 예쁘고 눈 위에 글리터 섀도우로 바르기도 굉장히 예쁜 컬러더라고요. 일단 얘도 펄 자체가 좀 큰 편이고요.
색깔 자체가 로즈빛이어서 핑크 섀도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통기타 여신의 글리터 글리터한 그런 버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색상이에요. 이거 가격이 10,000원이고요. 10,000원이면 섀도우들보단 조금 비싸긴 하지만 스틸라보다는 좀 저렴한 편이니까 많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걸 써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ETB 이렇게 덜어내더라도 바르다 보면은 꼭 이 눈 밑에 이렇게 하나씩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떨어지면 얘를 닦아내려고 하니까 녹아내리면서 색상이 파운데이션 위에 올라가 버리는 약간 그런 게 조금 불편했어요. 아무튼 근데 색상 진짜 예쁘고 한번 테스터 해보시는 거 진짜 강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영업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총 5가지 애교살 추천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취향을 가장 저격하는 제품이 어떤 건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이거 말고도 애교살에 바르면 진짜 예뻐요 언니 라고 하는 제품 있으시다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